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라가 여러분들 적대 세력에 둘러싸여 있고 뭐 바로 위쪽에는 뭡니까? 그냥 핵을 무장을 해가지고 좀 수시라도 뭐죠? 예, 괴롭힐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이번에 또 전주 완산을 해서 승리를 해가지고 국회에 입성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입성한 또 국회의원이 국방위에 배정이 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참 평화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체제를 지키는 것, 체제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거는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뭘 먹고 뭘 입고 여러분들 뭐 이런 이야기만 관심 있는지. 예, 오늘 조선일보가 참 잘 다뤘네요. 상황을 국방위에 아마 배치가 되는 모양입니다. 예. 근데 뭐 참 운동권스럽게 보이네요. 예. 통진당은 애국가를 거부하고 유사시에 국가기관 시설 타격을 모의한 반대한민국 집단이었고 그 구심재변했던 이석희는 내란 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헌재는 통진당을 폭력혁명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위원정당에 강제 해산을 시켰는데 예. 이 이석희의 후배가 되는 통진당 출신이 또 전주에서 또 당선된 이런 사람이 국방위원이 되면 한미연합훈련의 구체적 일정, 우리군의 첨단 무기체계와 전략 배치, 작전 계획 등 군사 기밀을 열람할 수 있다. 기가 찬 거죠.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체제가 공격을 받더라도 너무나 이런 무감각하는 겁니다. 선거도 체제가 여러분들 공격을 받은 거잖아요. 전쟁이 일어난 거 똑같거든요. 아무 감각이 없는 겁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은 통진당 해산 이후에 후속 사법 처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위원정당이나 헌재의 결정은 통진당이 반국가단체임을 뜻한다. 그런데 통진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당원 아무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체제를 까부시고 넘기는 시도를 하더라도 누구도 수사받지 않고 처벌받지 않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선거가 위험하다고 외친 사람들은 고소고발을 당해서 이런 엄청 고생을 하지만 그런 짓을 한 사람들은 아무도 수사를 받지 않는 겁니다. 검찰이 지난 5일 간첩담 혐의로 기소한 제주 지하조직 총책이 통진당 출신의 진보당 당원이었다. 지난달 구속 기소된 창원 자주통일 민중정의 관계자들도 진보당 당직을 맡아 정계 진출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게 내침을 당한 거지 않습니까? 6.25 전쟁은 외침이었지만 내침이라고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자기 체제가 여러분들 체제를 얻기 위한 내침을 당했다. 그거를 여러분들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조선일보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고 진보당은 간첩 당원들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야 된다. 백날 이런 소리 해봐야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여러분들 범죄 행위에 대한 침묵한 대가 때문에 뭐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자기의 자유와 행복과 후손의 여러분들 삶과 재산의 여러분들 근간이 되는 체제를 보위하는 문제를 이렇게 등한히 하니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미국 같은 나라에서 이런 CIA나 FBI 이런
범죄가 일어납니다. 아마 몇십 년 때렸을 겁니다. 어쨌든 뭐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